휴가철 가만 안 하고 계산한 줄 알아? 왜 이러세요? 아무것도 아닙니다. 누가 허락받고 마음대로 혈압 올리세요?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? 지금 사장님한테 제일 위험한 게 혈압이라고. 왜 대답 안 하세요? 말씀 드렸습니다. 서울 깍두기 식당? 아, 서울 뚝배기요. 어쨌든 식당 일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. 내가 혈압으로 죽고 나서 식당 잘 되면 뭐예요? 돌아가실 때 식당 가져가실 거예요? 아니요.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? 나까지 혈압 올라가게. 아파요? 아니요. 그리고 제가 한마디 경고해두겠는데요. 아까 누가 문병 와서 여기서 떠들고 노래 부르고 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. 네. 동생분이시죠? 아니,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렸어요. 저 강옥자라고 합니다. 저 이거 하나 먹어도 되죠? 아, 그럼요. 다 가져가서 나눠 드세요. 됐어요. 하나면 돼요. 너 병원에 얘기해서 제발 간호사 좀 바꿔주라.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. 아,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. 그 얘기가 잘못되면 저 간호사한테 들어갈까 봐 그게 문제지. 됐다. 하지 마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재밌죠? 네, 좋습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아저씨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접니다. 어떻게 됐어? 거기 구했어? 예, 그 내일 쓸 건 다 구해놓고 지금은 다른 곳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 탄국 사고 난 거 사장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알지? 예. 저 수술 받기 전까지 사장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. 나도 일절 얘기 안 할 테니까. 엄마. 저 나중에 다시 통화해. 엄마. 아니 너 여기 왜 왔어? 아빠께서 문병 가자고 하셔서 왔어요. 너 저 두르지 말고 여기 있어. 엄마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. 가려고? 밖에 수건 아빠 와 있는데 어떡할까요? 가라고 그럴까요? 아, 왜 가라고 해?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을 들어오라고 해. 아,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뭐 하시려고요? 아, 뭐라긴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는 거지. 아, 얼굴 봐서 뭐 하게요? 내가 알아서 이제 보낼게요. 안 돼, 내 손님이야. 들어오라고 해. 몰라요, 나 그럼 갈 거예요. 가는? 오빠, 정말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. 내가 오빠 생각하는 거 10분의 1만 생각해줘도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 못해요. 아니, 수건 아빠가 오면 또 어때? 아, 같이 음료수나 한잔하고 가면 되지. 내가 미쳤어요? 같이 있게? 야! 아빠, 조금 이따 하자. 그래, 이따가 정식을 한번 하자. 일로 와. 왜? 왜긴 왜야? 집에 가야지. 왜 자꾸 애 데려가려고 그래? 아까 얘는 여기 와서 외삼촌이랑 실컷 놀다 갔어. 오늘 안 봐도 돼. 그래, 수근아. 넌 아까 왔었으니까 아빠는 외삼촌 뵙고 넌 그냥 여기서 엄마 따라갈래? 싫어요. 뭐가 싫어? 너 오늘 아빠하고 같이 있기로 한 시간이 몇 시까지인 줄 알아? 9시까지 집에 들어오기로 했어. 지금 8시가 다 돼가. 그래도 아빠하고 집에 같이 들어갈래요. 수건이 마음대로 하게 놔둬.
내가 알아서 시간 맞춰서 데려다 줄 테니까. 그럼 엄마 간다. 나 엄마한테 할 말 있는데. 무슨 할 말? 엄마 잠깐 좀 봐봐. 뭔데 할 말이? 나 생일 때 생일 선물 안 받는 대신 아빠 집에서 오늘 자고 가면 안 돼? 미안하지만 생일 선물 없어. 너 이제 9시까지만 안 들어오기만 해봐라. 너 빨갛게서 내 쫓아버릴 거야. 거봐, 아빠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. 괜히 혼난다고. 아프냐? 아니요. 야, 장수건, 너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? 아빠 집에서 자고 가고 싶은데. 네 엄마가 안 된다는 거 어떡하냐. 그냥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. 너 있잖아, 아빠하고 자면은 실망할지도 몰라. 아빠 코골아. 괜찮은데, 난 더 좋은데. 그래? 그럼 다음에 만나면 아빠 집에 가서 우리 둘이 낮잠을 자자. 꼭 밤에 자야만 맛은 아니니까. 싫어요. 저는 밤중에 아빠하고 자고 싶어요. 낮에는 놀고. 아무튼 자는 문제는 내가 네 엄마하고 잘 얘기해 볼게. 그럼 얘기할 때 엄마하고 셋이 자는 것도 한번 얘기해 봐요. 그건 안 되지. 안 되면 아빠하고 나만. 알았다, 아빠가 잘 얘기해 볼게. 아빠 지금 몇 시예요? 시간 신경 쓰지 마. 아빠가 알아서 다 데려다 줄 테니까. 그 여자하고는 다 정리된 거예요? 그게 언제 정적인데 그 얘기를 하세요? 깨끗하게 정리된 지 2년 됐습니다. 자네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탈이야. 형님은 안 좋아하시죠? 아, 난 원래 마누라밖에 모르는 체질이고.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. 다시 재결합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? 왜 말을 못해? 말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, 전? 내가 다리를 한번 놔볼까? 글쎄, 수건 엄마 쪽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쉽진 않겠지.